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반교수입니다. 시장 상황을 지금 얘기를 드릴 건데, 자, 2022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12월이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가정을 뭔가를 하고 2020년을 왔어요. 이제 인퍼런스라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자, 지금 LSAT라든지 러스크 어드미션 테스트, 이제 법대 들어올 때는 LSAT라는 시험을 보고요. 자, 미국에서, 예, 대학원 가려면 GRE를 보죠. 예, 미국에서, 자, 고등학교 가려면 SAT라는 시험을 보고, 이런 시험들의 가장 뭐 기본적인 문제는 인퍼런스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진 사실이 있을 때 확실한 게 무엇인가? 예, 그게 이제 인퍼런스라는 거고, 어썸션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이러이러한 가정을 두고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란불이 신호등이 켜졌을 때 직진해서 가면은 당연히 옆에 차선은 빨간불이기 때문에 그 차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직진하는 거죠. 파란불엔 직진하는 거는 옆에 차선은 멈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이 무너져서 옆에 차선이 빨간색이 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이 밀고 들어오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 들어서 2022년에 어썸션을 작년 말에 이제 2022년 전략을 짰어요. 자, 작년 12월에 제가 전략 3개를 드렸습니다. 2022년 전략 1, 2, 3, 예, 시리즈로 3개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올해의 표어는 아시죠? 제가 올해로 표어로 내놓은 게 인내입니다. 어차피 대체절표 축소도 하고 이자율 올릴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좀 인내하면서 버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면은 많이 올라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 4,700대였는데, 자, 올해 이제 중반까지는 되게 힘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예, 드렸고, 그래서 올해 말이면 조금 올라오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정도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자, 요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올라왔어요. 산타랠리가 있으면은 뭐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반밖에 못 올라왔고, 반이 좀덜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됐던 이유는, 자, 아무래도, 자, 올해는 제가 한 가정들이 좀 틀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올해 인내하자고 했는데, 자, 첫 번째 가정이 뭐였죠? 자, 올해 가정이 일단은, 연준이 이자율을 3% 정도밖에 안 올릴 거라고 다들 가정을 했어요. 자,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연준은 이자율을 3%만 올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예, 연준은 이자율을 작년만 해도 연준이 한 번에 이자율, 그 전에 이자율을 그렇게 많이 급하게 올린 적이 없어요. 25bp씩밖에 안 올렸기 때문에 2017년, 2018년 걸쳐가지고 25bp씩 9번을 올렸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과거에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25bp씩 한3% 정도 올리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산이 대차대조표 축소도 조금 늦게 시작했죠. 예, 3월, 4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3%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막 갑자기 이렇게 주식이 1월 달에 떨어진 이유가, 예, 우리가 빌 에이커만을 되게 싫어했는데, 빌 에이커만이 갑자기 나오더니, 연준에서 50bp를 올릴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자, 많은 기관들이,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서, 연준이 50bp를 올릴 거야.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죠. 예, 그러면서, 자, 연준은, 예, 올해 말까지 4.5%, 4%가 아니라 4.5%를 올렸고, 그 다음에 연준은 25bp씩 올린 게 아니라, 처음에는 뭐 조금 올렸는데, 나중에는 75bp씩 올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게 우리가 가정이 틀렸죠. 예, 요게 틀렸습니다. 자, 요거는 너무 어려웠던 거고, 인플레이션이 정말 심각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했던 가정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다.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건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결국은 올해 말이면 잡히지 않겠냐고 작년 말에 얘기를 했는데, 잡히긴 잡혔는데, 급격하게 잡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PC 근원으로 하면은 5%까지 잡히긴 잡혔어요. 자, 많이 올라갔다가 잡혔는데 인플레가 잡히긴 잡혔습니다. 자, 인플레가 잡히긴 잡혔는데 많이 잡히진 않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측 못한 게 있죠. 뭐죠? 자,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희가 예측을 못 했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게 사실은 전쟁 자체는 외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게 미국 증시에 크게 사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미국 본토가 진주만이나 자, 9.11 사태처럼 본토가 공격받지 않는 이상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랑 관련이 되면서 이 유럽 쪽에 가스라든지 자, 에너지 문제를 일으켰고, 그런 걸로 인해서 전 세계 유가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관련이 되면서 이게 오히려 공급망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크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가 한 가정에 없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뭘 가정했냐면은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작년 말에는 자, 올해 말이면은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코로나가 없어질 거다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거의 없어졌죠. 예, 뭐 코로나가 이제 뭐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 말에는 정말 공포스러웠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한 나라만 한 나라가 안 끝내 코로나를. 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펴 가지고 중국이 그거를 안 끝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올해 말까지 아직도 안 끝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롭게 저희가 가정했던 거랑 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저희만 뭐 그렇게 가정이 틀렸던 게 아니라 연준도 예 비슷한 거죠. 예, 연방준비위원회 파워를 의시한 자, 많은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 예, 이코노미스트 경제학자들도 이런 거를 다 예측을 못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올해 주식이 많이 내려갔다가 많이 회복할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안 되면서 예, 아직까지 이제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새로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상황이 왔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또 올해 가정을 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